안녕하세요.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제가 어렸을 적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. 사실 제가 댕댕이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예쁘다고만 해서 그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미용 한번 갔다 하면 8만원, 앞에 이제 앞 머리만 하면 뭐 5만원? 저 25,000원. 나세요. 내 머리 깎는데 이제 3만원인데 사람보다 더 비쌉니다. 근데 제 대신에 친구가 이 꿈을 이뤄줬어요. 그래서 제가 펫 산책보험을 추천해줬는데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 있죠? 사실 펫 산책보험은 산책 주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. 오늘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펫 산책보험 얘기를 나눠볼게요. 흔히 펫보험을 많이 알고 계셔도 펫 산책보험에 대해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대충 짐작하시는 대로 댕댕이와 산책을 갈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. 그럼 펫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왜 굳이 펫 산책보험을 가입하느냐?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? 차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단시간 운전할 때 하루씩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보험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매일 산책을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산책을 갈 때만 보험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. 모든 보험사에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사 어플이나 사이트상에서 산책을 갈 때 적용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물론 주계약으로 펫보험을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통상 1회당 44원의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 알고 계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? 제일 먼저 우리 댕댕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적, 물적, 사고를 입힌다면 배상 책임이 최대 1억까지 보장됩니다. 뿐만 아니라 산책 중 혹시나 피치 못할 사고로 댕댕이가 사망이라도 하게 된다면 장례비 또한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그리고 하나 더! 이 부분은 생각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산책하다 우리 댕댕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. 우리 댕댕이를 찾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때 1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산책 중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? 오늘은 펫 산책보험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. 비록 아직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제 꿈을 대신 이뤄주고 계신 전국의 모든 댕댕이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대용이었다면 좋겠네요. 혹시 나중에 제가 댕댕이를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꼭 가입하려고요.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